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적용학습 과학기술 2강 벤팅의 인슐린 연구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1889년에 폰 메린과 민코프스키가 계액에서 이자를 제거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당뇨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후에 생리학자들과 임상의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이런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이자 분비물 중요하죠. 이자 분비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민코프스키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자 분비물을 실험동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 먹든지 피부에 주사를 놓든지 정맥등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세의 개선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자 분비물이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윗부분에서 이미 이자 분비물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뭔가를 막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자 분비물을 우리는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1901년에 미국의 의사 오피가 이자의 조직에 분포하는 이질적인 세포 덩어리인 섬세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가 된다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자, 이질적인 세포 덩어리인 섬세포. 자, 얘 어디에 있다고요? 네, 이자에 있습니다. 이자에 있는 섬세포가 파괴가 된다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섬세포와 또 당뇨병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병은 섬세포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섬세포의 분비물 중요합니다. 분비물을 얻어야 된다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죠. 1908년에 독일의 의사 출처는 알코올로 추출한 이자 분비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해서 증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분비물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열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자 분비물을 얻어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해서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임상적 적용을 보증할 만큼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1920년에 캐나다의 외과의인 벤팅은 미국의 연구자인 베론의 논문에서 이자액을 전달하는 이자간을 묶으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인 선포세포가 퇴화한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저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그전에는 이자 분비물이란 단어, 그리고 또 섬세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쓰였는데, 자, 이제는 선포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벤팅은 이자간을 묶어서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섬세포 분비물을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트립신과 기타 효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중심적인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선포세포가 있는데 이자간을 묶으면 선포세포가 퇴화를 한대요. 그런데 선포세포가 퇴화가 되잖아? 퇴화가 되면 섬세포 분비물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비물. 자, 그러면 이 섬세포 분비물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얘뭐 하는 거죠? 당뇨병 치료였잖아요. 섬세포 분비물이 어떻게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다. 즉, 정상적인 섬세포 분비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벤팅이. 1921년에 벤팅은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맥클라우드의 도움으로 그의 실험실에서 조수인 베스트와 함께 동물의 이자에서 목적에 맞는 추출물을 얻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이 목적에 맞는 추출물이 요거겠죠.
당뇨병 치료를 위한 목적에 맞는 추출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먼저 개들의 이장안을 묶어요. 7주가 지난 뒤에 개들의 이자를 살펴보니 수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즉 뭐죠? 선포세포의 퇴화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까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는 이자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간 후에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린 개의 정맥에 이 추출물을 투여하죠. 이 추출물은 어떤 추출물이죠?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는 거예요. 없는 이자요. 정맥 주사 후에 개의 혈당은 정상이 되거나 정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소변에서는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당뇨병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개들은 더 건강해지고 생기 넘치게 되었습니다. 벤팅의 팀이 이 첫 번째 유형의 추출물에서 얻은 유의미한 결과는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효소들이 당뇨를 방지하는 좋은 항당뇨 성분균, 이게 인슐린이란 거죠. 인슐린을 파괴한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요, 선포세포의 소화효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인슐린을 파괴한다는 걸 알게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선포세포의 소화효소는 없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들 효소를 제거한 이자 추출물에서 활성 있는 인슐린을 얻을 수가 있더라. 재기능을 하는 인슐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벤팅의 두 번째 유형 추출물은 십이지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시크레틴을 장기간 계속 주입을 해서, 자, 그럼 또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게요.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소화효소를 고갈시킨, 자, 여기서 또 시크레틴의 역할을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시크레틴은 무엇을 한다? 선포세포의 소화효소를 고갈 시킨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추출물은 당뇨병에 걸린 개의 혈당을 이전 추출물보다, 우리 첫 번째 했던 추출물 있죠. 자, 어떤 추출물이었었죠? 우리 선포세포 퇴화시키는 거 있죠. 자, 더 많이 낮추고 더 유의미하네. 일반적인 임상 상태를 개선시켰지만 이 방법이 항상 선포세포에서 되게 좋긴 한데 기원하는 소화효소를 완전히 늘 똑같이 고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래. 안정성이 좀 없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이 추출물에서는 무엇이 왕왕왕, 자, 독성이 그것도 자주 유발됐대요. 벤팅의 세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임신 4개월인 미만이 소의 태아의 이자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선포세포가 미발달한 거죠. 선포세포는 인슐린을 파괴하는 소화효소를 내는 세포인데 선포세포가 미발달한 태아의 이자에서 얻은 추출물은 이전의 종류의 두 추출물보다 훨씬 더 농축된 용액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출물 아래는 선포세포가 미발달했다고 했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선포세포 발달이 X야. 자, 그럼 여기에도 뭐? 소화효소가, 선포세포의 소화효소도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좋은 인슐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농축된 용액으로 추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선포세포가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소화효소가 없으니까요. 이 추출물의 투여로 당뇨병에 걸린 개의 혈당은 현저히 낮아졌고 소변에 당이 없어져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독성이 있다는 것도 없고. 네 번째입니다. 이후의 벤팅은 그때까지 추출제로 이어 사용하였던 식염수 대신에 약산성 알코올을 추출제로 사용한다. 이번에는 추출제를 좀 바꾼 겁니다. 동물의 신선한 분비물에서 인슐린을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벤팅의 네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이자가 제거된 개에게 투여됐습니다. 이자가 제거된 개들은 혈중의 포도당을 변형시켜서, 자, 우리 몸의 포도당이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간에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다시 변화를 해요. 하는데 이제 사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포도당은요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으면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안 되면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이 넘치는 거죠. 없었기에 이자 절제 후 3, 4일 안에 간에 글리 저장된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포도당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포도당 수치가 많아진다는 거거든. 포도당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요, 이 간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안 돼. 글리코젠은 다 소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도당들이 돌아다니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됩니다. 당뇨죠. 이들에게 네 번째 추출물을 투여하자 걔들은 모두 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인슐린은 사람들에게 투여되어서 효과를 나타냈고 기적의 약물로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1번 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네 가지 추출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추출물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 추출물 유형 1번. 첫 번째 우리 앞부분에서 뭐가 있었죠? 이자간을 묶었다고 돼 있었죠. 이자간을 묶었습니다. 묶음으로써 어떻게 했죠? 선포 세포를 퇴화시켰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앞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 추출물에서 이렇게 됐다.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치료효과가 있었다. 걔한테 치료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추출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세크레틴.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세크레틴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세크레틴을 해서 선포세포의 교환 소화효소를 고갈시켰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세크레틴. 주입시켜서 어떻게 했다? 선포세포의 소화효소를 제거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치료 효과는 있었어요. 치료 효과 있었지만은 뭐가 있었죠? 독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추출물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소의 태아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태아의 이자 분비물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 자, 이제 여기는 뭐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선포세포가 미성숙했을 거라는 거죠. 미성숙 선포세포. 자, 미성숙 선포세포는 결국은 선포세포의 소화 효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죠?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출물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는 추출물을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추출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어떻게 식염수에서 알코올로. 그죠? 자, 우리 뒷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추출제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효과가 되어서 다들 어떻게 됐다? 혈당을 낮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네,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자, 3번에 보면 오피는 항당뇨 성분이 선포세포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인가요? 자, 발견한 사람인가?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항당뇨 성분이 이 앞부분에 1문단을 한번 보세요. 자, 1문단에 바꾸고, 자, 미국 의사 오피가 이자 조직에 분포하는 선세포가 파괴되면은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죠? 이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들이 선세포 분비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P는 섬세포가 어떻게 네, 뭐 섬세포가 파괴되면은 당뇨병이 발생한다. 요 정도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모르죠. OP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의 이유입니다. 자, 기억은요. 이후 연구자들이 이자 분비물로도 당뇨병을 치료하는 시도를 해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뭐 보정할 만큼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요거는 뒤까지 읽어보니까 알것 같아요. 이자 분비물을 얻었지만은 별로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포세포에서 있었던 뭐가 뭐 트립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효화효소 때문에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므로 인슐린을 얻는 거는 좋지만 순도 있게 얻었어야 되는 거야. 뭐가 없이 이게 사실 요것도 답인데 이렇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소화효소, 선포세포에 소화효소가 없는 순수한 인슐린을 얻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자, 이래도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벤팅의 추출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추출물은 우리 왜세 번째 추출물 있죠? 여기 3번. 요거입니다. 선포세포가 미발달한 소의 태아에서 생산되어서 이전의 추출물보다 더 높은, 어? 응? 소화효소가 함유된 거라고? 와우, 와우, 와우. 말도 안 되죠? 틀렸죠?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소화효소 있으면, 선포세포 소화효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인슐린이 높아야 되죠? 인슐린이 순도 높게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벤티 연구팀은 섬세포가 모두 파괴되어서 당뇨병에 걸린 개에게 포도당과 인슐린을 함께 투여함으로써 간의 글리코젠을 2까지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뇨병에 걸린 개는 이렇게 짧게밖에 사는 경우가 없는데 벤팅은 인슐린을 매일 투여함으로써 개를 10주 동안 건강하게 생존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10주 후에 검사한 개 이자에서 정상적인 섬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당뇨병이 걸렸지만은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무엇을 투여했죠? 인슐린을 투여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섬세포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섬세포가 없어요. 섬세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것은 이 섬세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다. 뭐 임의적으로 투여한 무엇이? 그렇죠. 인슐린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인데 섬세포가 없더라도 인위적으로 투여한 섬세포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인슐린의 효과로 당뇨가 개선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인이 평생 가지고 가는 병, 당뇨병.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는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까 선생님과 우리 네 가지 유형의 추출물들을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교과서에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